안녕하세요, 사들입니다. 최근 공급망 이슈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줬던 애플이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애플카가 2025년에 출시된다는 루머에 힘입어 애플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서대리 역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지만 애플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력하고 애플카 외에 앞으로도 기대되는 사업 영역이 많다 보니 애플 주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서대리의 포트폴리오 비중 1위도 단연 애플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달 공유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매월 2주에서 3주씩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줍줍 1순위로 생각할 만큼 애플 주식은 서대리에게 있어서 안전자산입니다. 이렇게 애플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다 보니 2021년 11월 21일 기준 총 185주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수할 때마다 불타기가 되고 있지만 애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한 덕분에 현재 수익률도 46.8%로 준수한 편인데요. 매년 혁신이 없다고 욕을 먹는 애플이지만 주가와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혁신이 없어도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애플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서대리가 보유 중인 애플 주식의 평가액은 3,5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애플은 1년에 4번 2월, 5월, 8월,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으로는 분기마다 한 주당 $0.22에 해당하죠. 그래서 애플 주식 185주를 보유한 서대리는 11월 달에 세후로 총 $34.59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화로는 대략 4만 1000원 정도이죠. 분기에 $35 정도 받으니 1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애플 배당금은 대략 138.36달러입니다. 현재 환율 1190원 기준으로 16만 5천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 배당금 규모를 보고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3,500만원어치나 투자하는데 1년 배당금이 16만원 정도이면 시가배당률로 따졌을 때는 0.5%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배당금을 준다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배당금 규모에 집중한다면 애플 주식에 대한 허무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리가 애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금보다는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이 핵심입니다. 2년 정도 꾸준히 애플 주식에 투자하면서 받은 누적 배당금은 세전으로 약 184달러 정도인데요. 같은 기간 애플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 수익은 9,452.10달러 정도로 솔직히 배당금은 티도 안 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이 애플 전체 수익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배당금은 거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거들 뿐이라면서 서대리는 왜 배당금 결산이나 배당금에 집착할까요? 애플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목들의 배당금 규모를 계속 신경 쓰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바로 월급의 현금 흐름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만들기 위함이죠. 직장인이라면 언젠간 자이든 타이든 월급 받는 삶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지고 있는 돈 혹은 월급의 수입으로 생존해야 할 텐데요. 서대리는 지금부터 조금씩 퇴사 후 생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 계좌를 제외한 일반 계좌의 1년 세전 배당금은 약 209만원 정도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대략 17만원 정도를 매달 배당금으로 받는 정도죠. 당연히 서대리의 최종 목표는 배당금만으로도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연 2천만원입니다. 다만 현재 시가배당률이 낮은 기업들 비중이 크다 보니 투자금 대비 배당금 규모 자체는 작은 편입니다. 포트폴리오 배당 수익률이 1.29%로 S&P 500 ETF인 VOO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이죠. 물론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원하는 배당금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서대리는 단순히 배당금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 신분일 때는 월급이라는 강력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보다는 자산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속도가 넘사벽인 평가 수익이 조금 더 집중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하지 않는 이유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배당금은 거들 뿐이고 실제 서대리의 자산 증식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 수익이 핵심입니다. 실제 2021년 서대리의 일반 계좌 누적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익이 3,600만원이 넘지만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도 안됩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반토막 날 수 있는 평가 수익에 비해 배당금은 나름 변동성이 적고 투자금이 커질수록 배당금도 무조건 증가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전마진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서대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의 경우 배당률 자체는 낮지만 훌륭한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올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복리로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11% 배당 인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17% 배당 인상을 발표한 비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애플도 아마 내년에 배당 인상을 발표할 텐데 얼마나 인상해 줄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서대리의 경우 애플 주식을 560조 모으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공유했던 것처럼 서대리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마다 사명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애플의 사명은 애플의 배당금만으로 2년마다 아이폰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맥북이나 에어팟 등 애플 제품과 서비스를 배당금만으로 구매하려면 비현실적으로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목표를 아이폰으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종목별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소식이 뜸했던 애플카가 2025년에 출시된다는 루머 덕분인지 애플 주가가 다시 최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애플카와 자율주행이 진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서대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애플 주식을 꾸준히 모아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애플카가 나온다면 애플 주식을 팔아서 애플카를 한번 사보고 싶네요. 구독자님들은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다면 목표 수량과 현재 배당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애플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